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 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정리해보고 더 주목해볼 만한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장 먼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또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보내주시면 오늘 주식닥터 또 새로운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민경철 전문가님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시간 동안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롭게 나오시는 이 민경철 전문가님의 또 장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 누르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있습니다.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 오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신 분들께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 선물이고요. 어떤 선물인지 잠시 후에도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닥터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 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함께해 주실 민경철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 처음 나오신 만큼 또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모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좀 주식시장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는 언제까지 오를까? 전쟁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지도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네, 요 위기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도 부각되고 이런 이제 좀 내외적인 좀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좀 코스닥 지수가 유독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좀 흔들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그리고 계좌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그리고 끝까지 버티신 분들이 나중에 지수가 또 반등할 때 또 그 상승에 대한 수혜를 네,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이슈들, 멘탈 관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개별 종목에 대한 네, 고민 상담까지도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문자 남기셔서 네, 오늘 종목 진단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주 수요일도 화이팅 있게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부터 또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시간 동안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수요일장 정리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오면서 다시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고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 쪽에서 다소 혼조 양상이 나왔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르내리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하면서 2462선으로 빨간불을 켜줬는데 반대로 코스닥은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808선까지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고 원달러 환율은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관련주들, 오늘 특징주들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희토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었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저사양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 수출 금지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미중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움직이는 게 희토류 관련주죠. 오늘 삼화전자가 19%, 유니온 머티리얼 14%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을 쉬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움직임 속에서 또 삼성전자는 다시 7만전자가 회복이 됐던 모습, 좀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정리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쉽게 또 반등이 빠르게 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피로도가 굉장히 또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론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코스닥 지수가 790포인트에서 805포인트 구간이 단기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8월 말 그리고 9월 초부터 거의 지금 5주 동안 코스닥 지수가 하락 가격 조정을 거치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제 전쟁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 또한 언젠가는 금리를 동결시키고 그리고 인하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 텐데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버티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미중 갈등이 또 이제 부각이 됐죠. 네.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근데 사실 떠올려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 무역 전쟁 요 이슈는 2018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가장 집중해서 생각하실 거는 딱 두 글자. 금리가 언제 떨어지느냐. 이것만 집중해서 좀 추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코스닥 지수 기준 790에서 805포인트 구간의 반등 여부를 관심 있게 좀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건 어쨌든 그래도 미국의 국채금리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쟁으로 인해서 살짝 하락을 했다가 다시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간밤에도 상승세를 보였던 상황인데 이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이 좀 약합니다. 최근에 오늘도 코스닥 홀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790포인트에서 805포인트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요. 또 오늘 시장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에도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들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먼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바로 잠시 후에는 전문가님의 오늘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랜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도 중요한 이슈나 뉴스 흐름들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면 링크가 뜨고요.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코드 없이 입장 가능한 방법이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 선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일정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가운데 또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섹터가 자동차주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가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였는데 일본 도요타에서 공장이 좀 사고가 나면서 생산 중단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주 점검 좀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현대차 실적이 2025년도까지 계속해서 저는 좋아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이에 대해서 좀 이변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현대기아차가 지금 하락장 속에서도 좀 잘 견고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견고한 실적에 기반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차트 잠깐 화면 띄워놓고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코스닥 지수는 9월 달부터 5주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차 종목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크게 가격 하락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 기아차 종목, 우리 그룹주인데 자, 기아 종목 또한 이제 9월 달부터 다른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전부 다 하락할 때
오히려 완성차 업체들은 실적이 견고하니까 오히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가격 방어를 해주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까지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뭐 애플카 이슈, 우리 뭐 테슬라 이슈, 현대기아차 실적 모멘텀으로 완성차 업체들을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강하게 방어되고 있고 차기 연도, 차차기 연도까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부품사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현대기아차는 9월 달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싸게, 더 저렴하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저는 관심 종목으로 HL 만도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현대차는 9월 달 빠졌다, 올랐다, 올랐다. 기아차도 빠졌다, 올랐다, 올랐다. 자, 근데 이제 HL 만도와 현대차의 부품을 조달하는 업체들은 자, 9월 달 지수가 무너지면서 8월 말, 9월 말 지수가 무너지면서 과대낙폭 구간까지 낙폭을 좀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지면 밴드 업체들, 부품사들의 실적 또한 네, 계속해서 증가되고 견고하게 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HL 만도 종목 같은 경우는 2021년도 6월달 이후에 최근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 터지고 지수가 무너지고 힘없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외국인들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과대낙폭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은 네,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호조, 가격 방어 잘 해주고 있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다. 허나 그런 종목들은 이번 지수가 하락할 때 많이 빠진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편에서 네, 우리 부품사들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좋아졌을 때 같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나 주가는 지난 지수 하락에 의해서 네, 좀 빠져있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저점 매수 기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당분간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부품사들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지금 저점입니다. HL 만도에 대해서 또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는 또 에너지와 유가, 국제유가, 정유 관련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유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 때문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정유나 에너지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오늘은 또 일부 종목들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점에서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봐야 할 아니면 좀 피해봐야 할지 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런 이슈들이 처음 이제 태동이 됐을 때 네. 이제 즉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뭐 이렇게 초반 정도에서는 이제 뛰어들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큰 이벤트였고 네. 그리고 유가도 순식간에 이제 급등이 나와버리면서 90불을 돌파할 것처럼 움직였지만은 현재는 이제 국제유가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약 85에서 86달러 정도 선으로 오히려 90달러를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으로는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2022년도에도 이제 2021년도에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금방 좀 이제 종식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의 예상과 다르게 이스라엘 전쟁이 정말 확전되고 이란과의 그런 중동 국가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네, 우리 100불을 뛰어넘고 120불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핵 항공모함이 중동 국가들의 이제 위치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테러 집단과 혹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의 확산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 유가 그리고 전쟁, 방산, 식품 이런 테마주들은 지금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부각되고 시장이 출렁일 때 오히려 고점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제로 우리 극동유화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네.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터졌을 때 주가 흐름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도 네, 3월 달 정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제 전쟁 리스크가 불식되고 테마주로서의 급등이 이제 마무리되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테마주 형태로 올라갔었던 주가가 또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네, 강한 시세가 나왔다가 무너졌다가 시세가 나왔다가 무너졌다가를 반복하고 있고 지금은 네, 우리가 저점에서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네, 이미 과열 구간까지 올라간 구간에서 즉 폭등한 고점에서 차익 떨어지기 직전에 네,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격은 위험하고 네, 이런 불확실성, 전쟁 리스크들이 부각되면서의 시세가 분출될 때 우리는 분할로 수익을 챙기고 반대편에서 저점인 종목들 가지고 관심 있게 네, 기회를 보시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에너지와 정유 관련주들 분할 매도를 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 유가 상승 이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움직일 모멘텀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9월 중순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정을 좀 많이 받으면서 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피 2400선은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를 현재를 기회로 좀 어떤 이 하반기의 전략을 세우면서 매수를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각에서 또 앞으로 뚜렷한 반등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반도체 그리고 엔터, 음식류 업종을 담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쪽은 업황 개선 기대감이 크고 음식료 같은 경우도 실적 굉장히 좋은 섹터잖아요. 네. 이런 업종들 어떻게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음식료 쪽은 네. 약간 경기 방어주에 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 먹고 살아야죠. 식품주들의 실적은 견고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식품의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 식품주들의 실적은 견고하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주들 올라갔습니까? 2차전지, 인공지능, 이렇게 뭔가 기술주, 앞으로 이런 시장이 도래했을 때 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았던 시점으로 막 종목들이 움직였으나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제 변동폭이 큰 구간에서 고점에 잘못 물렸을 때 아프다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식품 종목들도 이제 일각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해 주신 반도체, 네. 엔터, 식품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를 앞으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사 사례로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네. 좀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도에 이제 바이오 산업단지가 도래하고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상장할 때 이제 저점 가격이 12만 원 정도 가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트 왼쪽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12만 원까지 이제 저점을 다졌던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가에서 인천의 바이오 산업성 단지로 육성하고 CMO 관련된 공장을 증설하고 하면서 12만 원짜리가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70만 원 그리고 지난해 고점 기준으로는 100만 원까지 자, 몇백 퍼센트의 큰 상승이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산업을 또 육성할 것인가? 물론 엔터, 식품 다 육성을 하겠죠. 다 정책을 네. 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쳐있는 이제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반도체 생산, 설비 이런 이제 경쟁력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16년도에 송도의 바이오 산업단지를 육성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5배, 100만 원까지는 뭐 8배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들의 중장기적으로 큰 기회가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반도체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장이지만 상대적으로 잘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관심주를 한 종목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라고 한다면 네. 전력 반도체 관련주인 우리 KEC 종목을 네, 좀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EC 종목의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11월 달에 이제 4,000원 가격 그리고 4,050원 정도까지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은 1,300원까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5%라는 어려움을 겪은 우리 전력 반도체 업체가 되겠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라고 한다면 큰 뭔가의 모멘텀이 없는 하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에 요 KEC 제품들이 들어가면서 테마주 형태로 좀 부각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KC 종목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시세를 노려볼 종목으로,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과대낙폭 구간에서 한 번 더 조정을 준다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의 우리 상승 파동을 노려볼 관심주로 저는 KC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 외에도 시가총액 작은 반도체 중소형 우리 소부장 관련주들이 굉장히 바닥권에 많이 위치해 있는, 네, 하락장의 끝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C 종목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저점에서 앞으로, 네,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대규모 이제 산업단지가 지어지는 과정에서의 뭐 토지 가격의 인상, 뭐 생산량의 증가, 매출액의 증가, 장비들의 수출,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좀 상승 모멘텀이 좀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도 오늘도 삼성전자가 한 달 만에 7만전자 회복한 또 의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 반도체주 꼽아주셨고요. 그 중에서 전력반도체 관련주인 KEC에 대한 전략을 또 제시해 드렸는데, 또 테슬라 관련주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오늘 밤에 테슬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EC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또 오늘장 주목받았던 쪽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이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2043번님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대한항공이고요. 매수가가 24,500원에 비중 10%, 겨우 2만 원을 넘었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전에 이번 주 월요일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 당시에 19,380원까지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오늘 1%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21,150원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항공주 이제 유가 상승의 피해주로서 좀 주가 흐름이 부진한 상황인데 대한항공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아, 네. 저는 대한항공을 이제 긍정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보지만 일단은 연말에 하나 체크해야 될 이벤트가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네. 고금리 시대에서 우리 스타트업 제 주변에서도 이제 인력 구조 조정 당하고 엄청난 몇백억, 몇천억대 투자를 받았던 회사들도 이제 스타트업 기준으로 꼬꾸라지는,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경제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얼마 전은 아니고 이제 한진해운이라는 글로벌 해운사가 파산하면서 현대상선, HMM이 어떻게 보면은 치킨 게임에서 승리하면서의 승자 독식을 이제 가져가면서 주가의 몇천 프로의 상승을 이제 가져갔었는데, 자, 코로나 이후에 망하는 항공사들 이제 전부 다 생겨나고 나중에 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은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를 인수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그룹이 나중에 뭐 거의 독점이지 않습니까? 네. 점유율 60%를 뛰어넘는 이 점유율을 가지고 승자 독식으로서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좀 주가를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자, 연말까지 뭐 하나의 좀 암초가 남아 있는데, 자, 이제 외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EU에서는 이제 반독점법이라고 해서 특정 기업들이 독점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해서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벌써 지금 비행기 값 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네, 실적도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이전부터 보여져 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하나의 계단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문제를 어떻게 이후에 승인을 받을 것인가, 이게 지금 연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네, 승인이 날 것으로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때 이제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의 화물 영역을 매각해서 이 점유율을 오히려 줄임으로써 이제 합병을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그 부분이 연말까지 조금
이슈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도에 자, 다른 항공주들 몇천억, 뭐 몇백억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때 그래도 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었던 회사고 2021년도에는 1조 4천억 그리고 작년에는 2조 8천억까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조 단위로 매출액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자, 이스라엘 군사적인 리스크와 더불어서 다시 과대낙폭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대량의 거래가 터졌던 2021년도에 11월 달에 이제 주가의 눌림목 가격을 본다면 저는 이 18,000원 위로 대량의 이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18,000원 위에서 대량의 수급이 유입된 것을 우리가 차트상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자, 18,0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과대낙폭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노려보는 전략을 좀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평단가가 24,500원에 이제 형성이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가가 2만 원 정도 가격이 되니까요. 저는 비중 10%를 이제 2차 매수, 추가 매수로 이제 진행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걸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2만 원 가격, 현재가 2만 원 부근에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 나가신다면 대략 평단가가 22,500원 정도로 이제 낮아지게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저는 22,000원에서 자, 23,500원 가격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나중에 자, 요 종목이 시간이 지나서 네, 우리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합병권이 승인되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 기업은 실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승자 독식 이론에 따라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가 라인 중장기적으로는 2차 목표가 3만 원까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네, 조금 더 네, 좀 시간을 기다리는 좀 긴 호흡으로 반등을 노려보는 네, 그런 전략을 좀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 최근에 걱정은 많으셨겠지만 길게 봐서 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 10% 하는 정도 전략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2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카카오이고요. 매수가가 54,000원에 비중 10%. 계좌를 들여다보기가 무섭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카카오 이제 보유하신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이 크실 것 같은 게 계속해서 주가의 부진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 41,1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4만 원 선 극초반까지 밀렸던 상황이고 또 여기에다가 3분기 실적도 다시 한번 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플랫폼 관련된 키워드들이 사실 몇 년 전에는 이게 마법의 키워드였거든요. 뭐 넷플릭스, 구글, 뭐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워낙 유동성 공급되는 시기에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하면은 카카오, 네이버 두 개 기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카카오 종목이 이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지만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 넷플릭스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이런 플랫폼만 구성해서 유저들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이제 기업의 이제 매출의 증가나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엄청난 좀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의 평단가가 약 5만 4천 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충분히 바닥에서 공략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자, 17만 원 과거 고점 대비 마이너스 약 75%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좀 공포의 구간 좀 힘든 네, 좀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때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이 카카오 종목이 과거의 저항 가격이 자, 36,000원과 38,000원 가격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저항 가격이었던 36,000원과 38,000원의 저항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슈팅 자리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약 17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큰 시세의 시작점이 저는 36,000원과 38,000원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그 관점에서 자, 밑으로 현재가 42,000원 밑으로 빠진 상황에서는요. 저는 36,000원, 38,0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4만 원에서 현재가 42,000원 부근에서 네,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셔도 좋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노려보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에 따라 걸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구조조정되고 망하고 인수되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카카오가 계열사들 통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간 그런 플랫폼 사업 영역들이 나중에는 다시 또 이제 밸류에이션이 또 부각되는 시점이 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이제 회사가 그래도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이제 회사가 비전으로 밝히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경기가 어려워서 고금리 시대에서 회사들이 망해버리면 카카오 자회사들이 그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살아남으면 승자 독식으로 인한 또 시세가 또 강하게 분출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직전에 지지라인들을 이탈한 자, 48,000원 가격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이제 2차 목표가는 저는 장기 입형 라인 때 저항 가격인 55,000원 가격을 우리 시청자분의 이제 평단가 부근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네, 여기서 이제 비중을 정리하고 네, 나머지 비중은 빠질 때 다시 진입기를 노려보시던가 아니면은 큰 그림에서의 추가 상승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또 앞으로의 업황 분석들 제시해드렸고요. 48,000원과 55,000원대 장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경철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중 시세 진입주 리스트라는 선물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첫 출연이신 만큼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바닥인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바닥인 종목들의 단점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안전하게 밑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우리가 길게 노려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거든요. 지금과 같이 하락장에서 오늘 사서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그래도 이제 목적에 맞춰서 찾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 수급이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당일 제 기준으로 이 종목이 오늘장에 새로운 테마를 태동하면서 대시세 초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골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제가 시청자분들께 매일 장중에 관심 종목으로 이제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힘든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버티고 싶다, 살아남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 안에서도 어쨌든 주식 거래를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예, 주어진 상황 안에서의 뭔가의 타겟책을 찾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네, 어떤 종목들이 그 당일에 주도주가 되는지 그리고 그냥 뭐 폭등하는 종목이라고 공략하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저점에서 이제 막 태동되는 종목들에 대한 우리 관심주 리스트까지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에 새롭게 출발하는 그 초입 구간에서 이 종목들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랜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와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51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다날 6,673원에 비중 1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날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3,305원입니다. 매수가와 꽤 좀 차이가 있으신 구간이라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고 워낙에 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자결제주라서 이제 예전에는 한때 크게 움직임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또 부각되는 이슈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바닥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제 진단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또 이제 먼저 재무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빠르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바닥이라 하더라도
적자가 지속된다면 나중에는 자본 잠식, 관리 종목,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는데, 자, 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하게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난 2014년도, 2013년도부터 꾸준하게 우리가 흑자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요. 자, 물론 지금 너무나도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자, 2022년도 이제 적자를 1개년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허나 매출액 증가 추이가 네, 그래도 꾸준하게 회사의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우리 코로나 터지고 네, 이때 이제 단일 종목이 NFT, 메타버스, P2E 이쪽 지금 테마 형태로 지금 시세가 어디까지? 18,000원까지 나왔다가 현재 3,000원까지 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NFT, 메타버스 이쪽의 테마가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테마가 온다면 언제 올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과거의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그 특징들을 보면은 자, 금리 인하 시기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에 네, 우리 메타버스 NFT, 이런 P2E, 이런 쪽의 섹터의 종목들이 좀 큰 시세를 부각했었던 좀 이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분 이제 평단가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정도의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자, 코로나 폭락장 이전의 저점 가격,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자, 2850원 가격, 자, 요 캔들이 과거의 지지 가격이었고, 그리고 그 가격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고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1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는 네, 물론 과대낙폭이고 저점이지만은 기준선을 잡아드리자면은 자, 2,850원 구간을 기준 잡고 3,000원 부근에서는 평단가를 낮춰 나가시면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자, 18,000원에서 현재 3,000원까지면은 6분의 1 토막 무려 85%가 좀 하락이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이 과거의 물량을 이제 소화하기 위한 기간 조정이 옆으로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될 텐데 이제 금리 인하 동결과 인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저는 이제 고금리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시기가 언론과 우리 이데일리 방송국에서 나오는 시점에는 바닥에 위치해 있는 우리 단일 종목의 저점 대비 한 더블 이상의 이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관점에서 현재 자 2,850원 기준 잡고 자 거의 뭐 이중 바닥 부근인 3,000원 초반 가격에서는 천천히 평단가를 낮춰 나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지지 라인대를 이탈한 자 이 4,600원 가격을 1차 이제 비중을 덜어낼 목표가로 일단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알에 대해서 또 추가 매수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자세한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1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인벤티지랩이고요. 22,100원에 매수하셨고 15%. 오늘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제라도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인벤티지랩도 5% 하락하면서 2만 7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당뇨랑 비만치료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역시나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매도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지지선에 대한 내용을 좀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지 가격을 이탈하면 저는 매도 관점으로 네, 대응을 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지수를 좀 크게 하락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이오 관련주들의 그런 백신 담합이 있지 않았느냐. 과징금을 이제 정부에서 매겼는데 그거에 대한 불복을 하고 기업들이 뭉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에 연관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섹터가 오늘 좀 크게 코스닥 지수에서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인벤티지랩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재무적인 부분들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론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시가총액 지금 1,800억 정도 전일자 시총 대비해서 계속해서 수십억 많게는 100억 가까운 영업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실적에 기반해서 우리가 좀 길게 중장기로 들고 갈 종목이라기보다는 가격도 너무 많이 테마주 형태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한다면 밑으로 우리가 하락
갭이 또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저점을 다진 가격대에 자, 우리 18,500원 가격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는 자, 19,500원 가격을 이탈했을 때 저는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이제 32,000원짜리가 저점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이제 18,500원에서 19,500원 가격이기 때문에 자, 요 캔들을 이탈 안 하면 우리가 이 18,500원, 19,500원 이탈 안 하고 반등할 때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18,500원과 그리고 19,500원 가격 지금 분봉상으로 자, 요 캔들의 저점 가격들을 이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자, 밑으로 어디까지 추가적인 지지라인 때가 14,500원 가격과 그리고 12,500원 가격 그리고 더 무너진다면은 1,500원까지 네, 하락폭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전벨트 좀 지지선 관점에서 저는 짧게는 19,500원 이탈하면 비중을 줄이겠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18,500원을 기준 잡고 이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면 우리 추세 상단 가격인 자, 박스권 단기 상단 자, 1차 목표가 우리 시청자분 평단가 22,000원 부근 그리고 2차 목표가 23,000에서 24,000원 부근 여기 계속 지금 윗골이 달리고 하락하고 윗골이 달리고 하락하고 윗골이 달리고 하락하고 윗골이 달리고 저항받고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지지라인대를 안 깨면 보유하시되 이제 반등이 나오면 22,000에서 23,000원 구간 저는 약수익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에 대한 또 매도 전략 자세하게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할 텐데요. 399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어려운장 수고하십니다. 한미약품 매수가가 32만원이시고요. 30%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매일 방송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미약품도 연달아 제약바이오즈가 나왔습니다. 오늘 좀 하락세가 많이 나왔고요. 7.5% 밀리면서 28만 1,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단기 목표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한미약품의 방향성 자체는 네.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 큰 그림에서는 하락인데요. 하락 다음은 상승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빠질 때 조금은 이제 버티시거나 추가 대응을 통해서 다음번 하락 이후의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왜 방향성이 하락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월달 우리 한미 약품 종목에 대량의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누군가가 얼굴은 모르지만은 이제 주식을 강하게 매입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그 끌어올린 고가가 33만원에서 34만원 가격이고 그 가격이 우리 시청자분의 평당가 부근인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25만원과 26만원 가격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요. 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여기서 또다시 가격 방어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자, 밑으로 얼마까지 25만원에서 26만원 가격,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가격을 방어해줬다라는 것은 26만원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 상단 돌파를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역추세의 우리 우하향 추세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25만원과 26만원 가격 지켜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큰 시세가 나왔던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방어해준 2중바닥이고 그리고 앞으로 조정 시에는 3중바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고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고점에서는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고 저점에서의 2중바닥과 그리고 3중바닥은 저점 매수를 통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기 좋은 추세 하단이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허나 25만원, 26만원을 깨지 않는다면 평단가를 한번 좀 낮춰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네, 29만원에서 34만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수익 실현 전환 기회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 또 하단 지지 라인 확인해 보시면서 상하단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길게 볼 종목과 그리고 빠르게 볼 종목, 한 종목, 한 종목, 총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바닥에서부터 조금 길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될 이제 저점인 종목은 제가 제주은행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을 왜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갑자기 이제 뭐 은행주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 테마주로 해서 27,000원 위까지 폭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고금리가 연말 연초까지는 이제 금리가 동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은 일단은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8,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마이너스 75%가 무너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으냐? 아니다. 고금리 구간에서 우리 제주은행의 실적은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현재 저평가 구간까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는데 자, 오늘 바닥에서 뭐가 터졌느냐? 대량의 거래량과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이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제 10월 달 저점이었던 7,100원과 8,100원 부근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이제 70% 이상 무너진 바닥권에서 물량을 천천히 확보해 가시고 길게 반등을 노려보는 형태로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은행주들은 연말 배당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연말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반등을 노려볼 종목은 제주은행 매수가 8,100원 이하 목표가 1차 9,100원 2차 목표가 만 원까지 무난하게 조금만 올라가도 네, 무너진 것에 대한 조금의 기술적 반등만 들어와도 네, 2차 목표가는 달성 네,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적으로 제가 바라봐야 될 종목은 네, 우리 유니온 머티리얼즈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추가 매수 이유와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미중 무역 갈등이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부터 반복이 되어 왔던 이슈고 이제 중국 굴기, 반도체 굴기를 저해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반도체 수출 제한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은 풀어줬다가 다시 이슈화시키고 풀어줬다가 다시 이슈화시키는 형태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미중 갈등이 부각됐을 때 과거에 우리 히토르 관련주로 해서 자, 중국이 히토르를 무기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7,900원까지 좀 폭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과거에 거래량 수반되면서 크게 시세가 나왔던 유니온 머티리얼즈 종목이 엄청난 가격 조정과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의 폭락과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다가 오늘 또다시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또 이제 유입이 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저는 요 캔들, 과거에 우리 저항받았던 캔들을 오늘 강한 거래량으로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손절가 2,900원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가는 3,200원 부근, 이제 기준 캔들을 세운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자, 오늘 장중 고가 라인인 3,700원 부근인 과거의 매물대, 즉 저항 때까지 네, 단기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네, 시청자분들이 힘든 네. 시장이지만 네, 두 종목만큼은 관심 종목을 설정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공략주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나눠서 제시를 드렸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점 대비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조금씩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히토르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가격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